ES300H 연비 리뷰입니다. 도심 주행만 진행을 좀 해볼 거고요. 주유를 가득했다가 사용한 잔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풀 주유를 해서 그 차이를 보는 그런 리뷰는 아니고요. 클러스터 상에 표시되는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0으로 리셋을 했고요. 클러스터는. 그리고 계속 설명은 제가 해드릴 텐데 시승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ASMR식으로 차량의 느낌 그대로 전달드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시승 차량은 L&T 렉서스에서 지원을 해주셨고요. 누적 주행 거리는 2,500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지금 연속해서 과속방지 턱 넘고 있는데 되게 유연하죠. 보통 부드러우면 출렁거리고 멀미나는 승차감 또는 코너링에서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렉서스 ES300H에선 그런 느낌들은 크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하고도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서스펜션 셋업인 것 같은데요. 부품들은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은 부분에서 차별화를 두면서 승차감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 퀄리티 같은 것들은 꽤나 벌어지죠. 2.5L 직렬 4기통 자연흡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내연기관은 177마력? 8마력 정도 될 거고 토탈 시스템 출력이 218마력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높은 마력과 토크를 발휘하는 차량은 분명히 아니지만 글쎄요, 도심 주행에서나 아니면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라고 한다면 힘이 부족하다, 뭐 출력이 좀 아쉽다 이런 느낌들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이 EV 모드의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조금만 가다서다를 반복하면 바로 EV 모드가 개입이 되거든요.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95km에서 105km 사이 정도까지도 EV 모드가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연비는 공인 복합 기준으로 17.2km고요. 도심에서는 17.3, 고속도로에서는 17.1km입니다. 이 콕핏 구성도 구성이지만 특히 이 클러스터 요 부분, 스티어링 휠하고 요 클러스터 윗부분이 렉서스에서 만든 전설적인 스포츠카가 한 대 있었죠. LFA라고 있는데 그 느낌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물론 세단에서, 하이브리드 세단에서 그 스포티한 느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LFA라고 하는 차량은 렉서스에서 상당한 가치, 상당한 입지, 어떤 기념비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양산차에서 조금 응용하고 적용한다라는 측면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연비는 17.5km고요.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차이가 난다라는 점은 이 연비 부분인데요. 물론 이 차량이 계산을 해서 클러스터에 표시해주는 거긴 합니다만은 다른 하이브리드들은 많이 주행을 해서 뭐 예를 들면 5km, 10km 이상을 주행을 했을 때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는 연비로 올라오는데 지금 이 차량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비의 근사치 또는 그 이상을 표시해 줍니다. 현재 연비는 21.7km를 가리키고 있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WC본의 독특한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후륜의 WC본을 채택한 전륜구동 차량들이 덜어 있는데 그 차량들의 특성을 보면 뒤가 털린다고 하죠. 이 뒤가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는 그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한계치가 조금 높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네, 그래서 일반인이 컨트롤했을 때 오히려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현재 연비는 17.9km고요. 테헤란로 이용해서 강남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런 주행 코스를 좀 잡아봤는데요. 사실 평일날 러시아어 시간에는 차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가다서다 반복이 심하고 가는 차량이 움직이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더 길다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휴일에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촬영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비는 리터당 16km를 보여주고 있고요. EV 모드의 개입이 적극적인 부분은 너무 좋았는데요. 이제 킥다운 같은 거 잠깐 해보면요. 이 렉서스 계열로 오면 킥다운 했을 때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유의 그 4기통 엔진에서 약간 빈해 보이는 그런 사운드가 있는데 렉서스 ES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억제가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모터에서 내연기관,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의 약간 기분 나쁜 뭐 고주파음 같은 것들 또는 기분 나쁜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거슬리는 건 없어요. 현재 연비는 리터당 15km입니다. 지금 약간 언덕 구간인데요. 언덕 구간에서는 스타트를 해보면 EV 모드에서 바로 그냥 내연기관 개입이 돼서 내연기관으로 구동이 됩니다. 힘을 필요로 할 때는 아무래도 내연기관이 바로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언덕 정점에 올라가서 가속 페달을 놓고 이 타력 주행이라고 하나요? 관성 주행을 하게 되면 바로 또 EV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현재 연비는 13.9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잔량이 지금 절반 정도, 7칸 중에서 3칸 정도 남아 있는데요. 배터리가 소모되는 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전하는 속도는 조금 더디지만 글쎄요, 전체적으로 타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충전 속도가 조금 빠른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측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연비는 15.1km입니다. 별도로 영상 편집은 없고요. 신호에 걸렸을 때만 제가 끊어가지고 이어 붙이는 형태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리얼로 진행한 거를 보실 수 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상시에 엄청 막히는 구간인데 너무 또 차가 없으니까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현재 연비는 17.3km 향하고 있고요. 가속페달에서 발을 띄는 순간 바로 EV 모드로 전환이 되고 가속페달에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거나 평지에서 스타트할 때는 내연기관보다는 배터리 잔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우선 EV 모드가 작동되는 것 같죠. 현재 연비는 17.5km입니다. 이중접합 차음유리, 렉서스 측에서는 어쿠스틱 글라스라고 하는데요. 앞쪽만 돼 있고 측면도 뒤쪽에는 그냥 일반 유리입니다. 근데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정말 조용해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좋고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닌데도 조용한 이유는 실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꽉 물리는 그런 특유의 렉서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리를 올려보면 같은 속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고 쭉 올라가다가 거의 다 가서는 약간 천천히 이런 느낌으로 문이 닫히는데 그런 디테일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전체적인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구현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연비는 리터당 17.3km고요.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 정숙한 실내를 유지하는데 단순히 승차감이 부드럽고 편안한 것만 아니고 코너에서 조금 속도를 높여봤을 때 그 한계치, 유지할 수 있는 한계치가 다른 차량들보다는 살짝 비슷한 승차감을 구현해주는 차량들 중에서는 조금 높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현재 연비는 리터당 16.2km입니다.
지금도 약간 언덕 구간인데 언덕이 시작되면 바로 내연기관이 동작하고요. 전기 모터로만 이 언덕 구간에서 운행되는 상태? 조건은 제가 지금 연비 리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자주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조건에서는 내연기관이 먼저 작동을 했고요. 현재 연비는 리터당 15.5km입니다. AI 음성 인식 가능하고요. U+ 인포테인먼트, 그 텔레매틱스랑 연결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유료 가입을 한 다음에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승 차량에서는 연결은 안 돼 있고요. 에너지 흐름도 같은 것도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글쎄요, 조금 더 입체감을 살려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 렉서스, 토요타 계열의 차량들의 인터페이스가 큼직큼직해지고 화질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 거는 환영하는데요. 이제 이 조금 디테일, 이런 표현하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 뭐 입체감을 조금 살린다거나 컬러 구성을 조금 더 다채롭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현재 연비는 리터당 15.3km를 가리키고 있고요. 렉서스 차량들은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 그 느낌, 승차감이라든가 어떤 엔진 미션의 반응 같은 것들이 3년, 5년, 10년까지 가더라도 오일류라든가 기타 정비만 제때 잘, 송호품류만 제때 잘 갈아줘도 그 느낌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렉서스 차량들의 장점이고 특징 중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차량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 연비는 리터당 15.6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언덕인데 바로 예, 내연기관부터 진행이 되죠. 패드 시프트 사용해서 시프트 업다운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미션으로 부하를 줘서 엔진 브레이크 거는 부분도 매끈하게 대응이 잘 돼 있습니다. 아, 이 미션이 일반 미션이 아니고 CVT 미션이거든요. 근데도 기계식 미션의 그 부하 걸리는 느낌, 시프트 업다운 했을 때의 미션의 움직임, 전통적인 미션들의 움직임을 꽤나 근사하게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마크 레빈슨 사운드 시스템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고음, 중음, 저음의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밸런스가 뛰어나고 극고음에 찰랑찰랑해서 귓가에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들하고 중저음도 단단한데 저음에서의 둥둥둥둥하는 울림도 고급진 느낌이 들거든요. 사운드 시스템은 정말 탐나네요. 현재 연비는 리터당 15.4km를 가리키고 있고요.
고인연비가 도심에서도 17km 넘어가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실제 측정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요거 지금 주행하는 요 상태보다 조금 더 교통흐름이 안 좋을 때, 가다서다를 조금 더 많이 반복했을 때가 연비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현재 리터당 16km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이 조작했을 때의 느낌도 그렇고 바깥에서 느껴지는 차량의 반응도 그렇고 부드럽거든요. 이것도 역시. 근데 담력이 강하면서 꾸준합니다. 이런 차이가 렉서스를 이 소위 명차 계열의 명차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일반 차량들하고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승차감 부분도 그렇고 이 제동 부분, 브레이크 계통의 세팅도 그렇고요. 반응이나 연비는 리터당 16.3km고요. 차량 에너지 흐름도는 큼직한 구성은 좋긴 해요. 눈에 잘 들어오고 뭔가 복잡하지 않아서 좋게 느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체감, 예, 입체감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연비는 리터당 16.3km고요. 지금처럼 평지나 약간의 내리막에서 차량을 스타트하면 바로 EV 모드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 주행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도심 주행치고는요 교통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배터리 잔량이 7칸 중에서 지금 5칸 차 있습니다. 저거를 꽉 채우고 연비 테스트를 해볼까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너무 또 예, 메이커 측에서 제시한 공인연비보다 높은 연비를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한 중간 정도 충전 잔량에서 제가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현재 연비는 리터당 16.8km입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 부근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쪽까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는 거리라든가 코스의 특성 같은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내비 찍어보시면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연비는 리터당 17.1km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차량들은 연비 리뷰 잘 안 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들, 예. 연비가 좋기로 소문난 차량들은 시승하면서 이렇게 연비 테스트를 별도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미 제가 시승을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주니티비 안에서 찾아보시면 예,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오고요. 제가 링크도 걸어드릴게요. 현재 연비는 리터당 17.4km. 리터당 17.6km까지 올라옵니다. 연비 리뷰는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차범위 분명히 있고 렉서스 측에서 세팅을 해놓은 트립에서 표시되는 예, 그 연비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비 리뷰는 여기까지 정리할 텐데요. 마지막에 17.9, 18km 왔다 갔다 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